네. 이 새끼들 기대기 해야 되겠어. 네. 오늘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저 절각 찬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좀 위험하니까 네. 더 다치실까봐 하시는구나. 네. 자, 치명적인 거 오늘 촛대착이라는 기술을. 요거요? 요거 뼈? 오, 거기 촛대인데 어떻게 하죠? 촛대뼈잖아요, 이게. 이거 강목 들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촛 꽂는 촛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이 발바닥 이렇게 들어보면 아치 있죠? 네. 네. 이 아치의 뒷부분으로 네. 이 촛대뼈를 강하게 차는 거예요. 네. 한번 차보실래요? 조금만 더 가. 다시 한번 차보실게요. 빡! 네. 이게 촛대착이구나. 네. 자. 아니, 이게 자기 촛대착인데, 이거 발바닥 다치기 같은데요? 아니요. 요거를, 만약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했어요. 조폭 영화 보면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애들 세워놓고, 이렇게. 애들 세워놓고. 뭐지? 이 새끼들 니네 얘기 해야 네. 되겠어, 이거. 네. 근데 보통, 그 친구들 이렇게 구를 신으니까, 아, 코로 이렇게 걸어차죠. 아, 네. 근데 이제 뒷구으로 걸어차면, 훨씬 더 큰 이걸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차는 겁니까? 미는 겁니까? 들어서 던져줘야죠. 네. 탁! 그렇죠. 다시 한번 쳐보실래요? 스미치,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네. 뭘 까먹었을까요? 오금질! 그렇죠! 오금질 하면서, 나이스. 자, 이걸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요것도 품받기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네. 먼저 앞발로, 오금질 했다가, 우리가 체중이 뒤로 이동되면서, 앞발을 들어서 차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방법이네요. 좀 이렇게 쳐보세요. 뒤에를 오금질 하지 말고, 이렇게 쳐보세요. 발에 힘이 잘 안 실리거든요. 네. 아. 근데 뒤에 오금질 하면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네. 그쵸. 그러면 딱 균형도 더 잘 되네요.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연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거를 그렇죠. 네. 이해력 가리십니다. 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먼저 왼발부터 시작. 하나. 아우! 열! 익! 벌써 안 좋은 정도 됐어. 아, 전, 택견 영재.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빨리 적응하신 건 없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진짜 열 번 한번 맞춰볼게요. 네. 타격을 하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네. 스톱. 자, 이거 하실 때 발을 찬다고 해서 몸이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균형을 잡으려니까 이게 나갈 때. 네, 다시 보세요. 발 뻗어도, 바람 뻗어보실래요? 아. 네. 네. 오금질이 되면서 상체를 서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야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얘를 뻗으면서 뒤로 가면 몸, 힘의 흐름이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발에 힘이 안 실려요. 되돌리면, 이렇게 조금만 상체를 앞으로 당기면서 오금질하면서 찬다. 이런 느낌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섯. 열. 네. 이번에는 그거를 거꾸로 해볼게요. 우리 앞뒤 발대 있죠? 앞, 뒤, 앞.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뒷발이니까 거리가 좀 더 길어지는 거 어떠겠어요? 좀 더 뒷발은 힘있게 찰 수 있겠죠. 네. 거리, 가속도. 네.는 무엇이다? 힘.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발이 훨씬 더 세야겠죠. 자, 뒤로 오금질을 했다가 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하나, 더 아끼셨네. 하나, 오금질 했다가, 빵! 그렇죠. 놓고, 둘, 넷. 아, 지금, 다리 너무 오금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밀어버리니까, 이 무릎에 충격이 와서 강하게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금질 했다가 살짝 들어야 돼. 들어서 앞으로 던져주시는 거죠. 아, 그게 아니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입니다. 택견 영재. 네, 좋습니다. 이제 방금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네. 오금질 하면서 들어서 가면은, 네. 실제로 오금질을 한 다음에 찾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들면 이미 오금질이 다 내려간 상태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늦어서 늦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 빵! 그렇죠, 이거죠. 네. 둘, 빵! 다섯, 예, 좋아요. 여섯,
품에 어땠어요? 발에 닿는 느낌이. 아, 느낌 좋은데? 느낌 좋죠. 좋은데? 네. 이 몸짓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요거를 이제 몸짓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쭉 맞춰주셔야죠. 툭, 툭, 이렇게. 맞춰줘야 이제 발뒤에 힘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하나. 쭉. 네. 잠깐만요. 하나. 둘. 네. 뒷발. 자, 시작. 뒤로 아 맞다 맞다 네 하나 오케이 좀 힘있게 둘 오케이 여섯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품밟기 하셨죠? 또 뭐 배우셨죠? 품밟기 그 다음에 팔개 뿌리기 팔개 뿌리기 그 다음에 초대차기 초대차기 네. 이 두 가지 기술 네. 그러니까 스텝은 이제 기술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 이 두 가지 기술만 잘 쓰셔도 훨씬 수비 가능하죠. 어, 동시에 하죠. 동시에. 그렇죠. 아, 동시에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서 있다가 상대가 눈을 때리고 팍 쳐주면 충분히 훨씬 수비 되겠죠. 그렇죠. 뭔가 배우셨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무근지를 살짝만 주면서 앞으로 보내줬다가 뒤로 왔다가 바로 쳐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팔개 뿌리기, 오근질, 빡! 좋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많이 놓지 마시고, 살짝만. 하나, 빡! 빡! 하나, 빡! 그냥 차면 안 되죠? 그냥 차도 되는데, 그냥 차면 힘이 안 나와요. 좀 더 탄력을 얻기 위해서 살짝 왔다가. 네네. 자, 준비. 하나, 빡!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오근질 몇 살입니까? 하나, 쓱! 빡! 네, 준비. 하나, 빡! 쓱! 오케이! 여기서 탄력을 충분히 얻어주셔야 좀 더 발이 힘이 생기죠. 준비 하나 셋 오케이 지금 발 안 잡고 있어요 발 들어서 시작 하나 셋 오케이 지금 좋아요 괜찮으세요? 아 지금 좋아요 아 이번에 제대로 들었네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자 여기서 있다 네 진짜 하나 그 속도로 한번 속도로 제대로 셋 빡 네 이 기술은 일부러 연습돼요 이게 어떻게 이제 아 선생님 좀 배우를 하시니까 아 이거는 액션에서 되게 잘 쓰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팔개 뿌리기를 해보세요 쓱 내가 받아 쳤어 그럼 선생님이 살짝 뒤로 피하시는 거예요 하나 쓱 빡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주고 이렇게 바로 때릴 수도 있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뒤로 살짝 한번 주라고 하냐면 오분질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쓱! 좋습니다. 좀만 힘이 있어야 돼. 하나, 쓱!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네요. 네. 자, 선생님, 반대쪽 한 번만. 자, 일단 모양만. 앞으로 살짝, 중심, 쓱!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뭐 지금 화나신 건 아니죠? 네네. 자, 하나.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조금 남쪽으로. 네. 이 발처럼 부어줘야 돼요. 오, 좋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네. 앞으로 이 공기 되면서. 그렇죠. 네. 차는 순간에는 같이. 앞발에서 같이. 그렇죠. 준비. 하나, 셋. 좋았어요. 느낌 오셨어요? 네. 아, 느낌 좋습니다. 아프네요. 네. 제 라스트. 제 라스트. 라스트. 마지막 한 번만 딱 하고 네, 네 준비 하나 쓱 좋습니다 지금 시트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할까요? 시트 같이 안 되죠 네 지금 시트를 조금만 높게 들어서 자세히 그렇죠 자 준비 하나 둘 라스트 한 번만 더 지금 비슷했는데 강자 안 네 조금만 더 빨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하나 쓱 네, 어때요? 아파요. 지금 아플 때 제대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니, 자, 내가 아파야 되는데. 네, 자, 준비. 자, 하나, 둘. 좋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아, 제가 봤을 때, 선생님 특이한 연계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늦은 나이 시작한다. 아,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에 지도자 과정 시작할까요, 그럼?
뭐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고. 네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있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